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0명,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추가 확진 외에도 새로운 집단 감염지가 산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효과가 나오는 오는 수요일쯤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보윤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순복음 강복교회.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5명이 되면서 새로운 집단 감염지로 분류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280명,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40명입니다. 요양시설과 병원 등 22곳에 걸쳐 N차 전파가 이어져 120명이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915명 중 교인 방문자가 564명, 60%로 절반을 넘고 50대 이상 비중도 높아 방역당국을 바짝 긴장시켰습니다.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도 200명에 육박합니다. 전세버스 운행 방침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지난 광화문 집회 때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을 신속히 확보하지 못해 방역 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무한그룹 관련 확진자는 19명 추가됐고 중구 부동산 경매업체에선 11명, 안양시 셀러데이즈에선 9명이 추가됐습니다. 인천 갈릴리교회와 간재울 중학교에서도 3명이, 용인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해서도 1명이 늘었습니다. 파주시 스타벅스 야당역점 관련해선 2명이 늘어 총 66명이 됐습니다. 이곳저곳, 그야말로 전국 확산의 폭풍전야로 민족 대이동이 멈출 수 있습니다. 9월 달에 시행될 독감 예방접종이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등교 계약은 물론 추석 연휴조차도 집안에서만 머물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 검사 안내에는 반드시 응해달라고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OBS 뉴스 정보인입니다. 2학기 개학과 함께 학생들의 코로나19 확산세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수도권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지난 19일과 20일 집 근처 학원 4곳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접촉자는 강사와 학생 등 24명. 주민들은 감염이 확산될까 무섭습니다. 우리 집에도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근데 코로나가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너무 불안하네요, 할머니로서. 지난 8월 11일부터 약 2주 동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에 걸린 학생과 교직원은 193명. 2학기 개학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교육부가 긴급조치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해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시와 진로 준비에 바쁜 고등학교 3학년은 원격수업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반드시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만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과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의 학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원격 수업에 따른 맞벌이 가정 등의 불편은 최소화합니다. 초등학교는 1학기 때처럼 긴급 돌봄에 준하는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학교 급식도 제공합니다. 유치원도 방과 후 과정을 지속해 돌봄 공백을 줄일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시도 2,100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